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이분과 함께 또 오늘 금요일을 잘 재밌게 가봐야죠. 우리 박정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우리 가까운 미래 경제와 일자리에서 생길 변화를 오늘 한번 미리 살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막 시황 얘기하고 막 미국 시장 얘기하고 막 하다가 박정우 교수님을 보니까 네. 갑자기 마음이 포근해진다. 그냥 어쨌든 그냥 생맥이나 한잔하고 싶은 그런 느낌. 아, 그, 저 근데 주말을 앞두고 제가 좀 활기찬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네. 오늘은 좀 우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 사실 제가 없죠, 뭐. 예. 오늘 드릴 내용은 네. 어제 그 저 사상 처음으로 통계 지표에서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예. 바로 가계 살림살이를 가름하는 근로소득, 예. 사업소득, 재산소득 지표가 예. 동시에 감소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아, 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다음에 재산소득. 이 세 가지 지표들이 소득 관련한 지표들이 우리 주머니 털렸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동이 얼마나 위축됐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통계청 발표입니다. 2분기 가계 동향이라는 통계청이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네. 지표인데 여길 보면 전국 2인 가구의 전체 소득이 52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는 했어요. 그런데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3% 4.6% 감소했고 재산소득이 제일 많이 줄었는데 네. 11.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뭐 여러 정부 부처의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조찬 모임 때 강연을 가끔 했었을 때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걱정하면서 예. 특히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무슨 성투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좋겠죠. 아, 행복할 일이지만 이 지금 경제 상황에 우리 3% 같은 TV에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득 자체도 줄어드는 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만히 앉아서 3년 지났더니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월급이나 내 구매력을 가지고 옛날에 내가 상황을 누릴 수가 없네 이렇게 될 수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코로나19로 본격적으로 전세 세계적으로 도래하는 언택트라는 산업이 소득 분포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벌리게 만들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슬라이드를 좀 오늘 가져왔는데 네.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지금 보이는 간단한 슬라이드는 우리가 제조업이 중심이었을 때 우리나라의 예. 사람들의 소득 분위를 좀 설명하기 쉬운 어떤 장표를 예. 하나 만들어왔는데요. 예. 자, 가운데쯤 보이는 저 그래프는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거는 사람들의 직무 능력에 대한 겁니다. 예. 자, 오른쪽 끝에 직무 능력이 뛰어나서 고액 연봉을 받아야 될 사람 어느 시절이든 다 소수겠죠. 예. 그다음에 직무 능력이 평범해서 적정 임금을 받을 사람들은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잔뜩 있을 거고요. 반대로 직무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임금을 하위로 받는 사람은 또 소수겠죠. 네. 우리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늘 성적표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연봉을 어떻게 지급하는 게 통상적이냐면 그 공장이나 그 생산 라인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바탕으로 하향 평준화해서 연봉이 지급되는 게 통상적이에요. 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조업에서는? 예, 제조업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육박했던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 분포의 불균형 양극화가 가장 큰 사회 이슈는 아니었어요. 비슷비슷했단 얘기죠. 맞아요. 네. 하향 평준화 돼 있었으니까. 예.
그게 왜 제조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명이 나란히 컨베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는데 원자료를 제가 먼저 받아서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공정, 세 번째 공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런데 첫 번째 공정을 하는 저는 뭐 나름대로 능력이 출중해서 시간당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프로님은 이 공장에 처음 들어와서 시간당 하나밖에 처리를 못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김프로님은 나름대로 쏘쏘한 능력을 가져서 시간당 하나를 처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당 것 하나? 네. 아, 그러니까 시간당 하나, 우리 김 시간당 10개. 10개, 네. 그 다음에. 시간당 100개. 교수님 100개. 네. 그러면 원재료를 제가 받아서 시간당 100개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10개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을 쓱 거쳐서 아웃풋이 나온다고 하면. 시간당 하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제조 평균화. 공장에서는 시간당 하나만 나오는 거죠. 때문에. 자, 제가 만들어서 100개를 던져주면 뭐 하겠어요. 정프로님께 병목현상이 생겨버리는데. 네. 지금도 사실 제조가 아무리 공정 자동화되고 첨단 설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어떤 모듈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전체 산출물은 거기에 귀결되는 겁니다. 제조라는 건 원래 이런 프로세스에 기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다시 아까 그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공장에는요 시간당 100개를 처리해서 고액 임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네. 시간당 10개를 처리해서 적정 임금을 받아야 될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저 공장의 산출물은 시간당 하나 처리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에 귀결되는데 네. 어떻게 인건비를 10개, 100개 맞춰주겠습니까? 네.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 모두 조금 부족하지만 비슷비슷한 연봉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국민 2명 중에 1명이 저런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했으니까 급여 차이가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저기 시화공단, 남동공단 이런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박봉에 좀 고생한다라는 메커니즘이 있는 이유가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언제 싹 바뀌었느냐. 다음 장표 잠깐 봐주시면 바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정부와 사회가 도래하면서 바뀌었어요. 아마 저기 PPT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좀 폰트가 좀 깨진 것 같은데. 네. 자, 정부와 사회가 도래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사회도 거의 70%에 육박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서비스업은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느냐 하면요. 다음 장표 잠깐 봐주시면 저렇게 지급됩니다. 예. 뭐냐 하면 자신의 직무 능력에 비례해서 연봉이 책정되는 게 통상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중에 하나인 금융이나 그렇죠. 법률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법률로 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붙어서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뭐 M&A 전문가로 활동하는 변호사 저도 한 두어 분 알고 있어요. 그분들 한번 얼굴 보고 상담 좀 하려면 시간당 거의 한 200 가까이 드려야 돼요. 네네네. 그런 분들 소수지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똑같이 사법고시 붙었지만 그런 능력은 없어서 양재동 근처에서 뭐 개인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그래서 한 15만원, 20만원 수임료 받는 시간당 이런 분들도 잔뜩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똑같이 사시는 붙었지만 뭐 그마저도 좀 능력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뭐 뜻하는 바가 있어서 국선 변호하면서 시간당 몇만원 받는 분도 계시겠죠. 네. 이렇게 서비스 업태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자신의 브랜드 가치, 자신의 업력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간당 페이가 달라지는 분야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지금 서비스 업태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업의 서비스 업화. 무슨 얘기냐? 네. 예전에는 어떤 회사에서 내부에서 처리했던 걸 자꾸 외주를 주고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네. 용역화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태와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는 곳은 한 80% 가깝다고 봐도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전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방금 슬라이드와 같은 형태로 예. 급여를 지급받는 곳에서 일을 한다니 예.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이나 다른 시장 역시도 이렇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언택트가 촉발되는 우리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장표를 좀 봐주시면 네. 저렇게 바뀝니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고 마음 아픈 내용인데요. 네. 자, 미래 사회에서도 직무 능력이라는 건 저렇게 정규분포를 이루겠죠. 그런데 저 직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연봉은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좀 검증된 사람들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네. 일이나 어떤 매체나 아니면 컨텐츠나 뭐든 게. 그리고 반대로 직무능력이 좀 부족하던 기회를 못 받았던 간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그러지 못하게 바뀌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걸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예시로 뭘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 그 어떻게 보면 강의 아닌 강의를 하러 왔잖아요. 네. 강의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강의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먼저 언택트, 비대면 환경으로 진화 발전을 해왔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아이들 수능 공부 가르치는 시장이 네. 온라인 수능, 인터넷 수능으로 진작부터 바뀌었죠. 꽤 됐죠. 예, 거기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저만 하더라도 학번이 인터넷 강의가 없었을 때 학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역 앞에 있는 대일학원이라는 단과학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그 새벽같이 1타 강사 수업 좀 들어보려고 수강증 끊으러 갔었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국어 선생님 1타 강사가 서한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서한샘? 예, 네, 정말 잘 가르쳤었죠. 그 세대 맞아요? 예, 네, 제가 끝물이었죠, 제가. 네. 아, 서한샘 선생님 끝물? 예, 네, 예. 네. 돼지꼬리 짝? 네, 맞아요. 아, 돼지꼬리 짝. 아, 맞아. 그 세대 아니라서 정프로 모른데. 어? 아니, 제가. 끝물이, 저희 끝물이 더 나이 비슷해요. 잠깐만. 아, 맞아. 정프로가 우리. 아, 저도 그 돼지꼬리 알죠. 정프로가 박 교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네. 서한선 선생님 수업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네. 한번 수강증 끊으러 가면 아침에 제가 좀 늦게 가면 앞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600명 강의실에 못 들어가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2타 줄을 다시 서야 돼요. 네. 그 당시 2타 선생님이 유두선 선생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유두선? 예. 그 선생님 수업도 한 400명 강의실 한번 네. 들어보려고 또 줄 섰다가 그것마저도 앞에서 딱 잘려버리면 3타 줄을 서야 되는 거죠. 네. 자,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1타, 2타, 3타의 강의 매출액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적 제약 때문에. 아,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고3이어서 대치동에 있는 아주 슈퍼 강사의 수업을 들어보겠다, 오프라인에서. 네. 네. 그래서 수강증 끊으러 딱 갔는데 오늘 이 뭐 메가땡땡 학원에서 네. 이 강사 그 1000명 수강생 전부 전 타임 마감됐습니다. 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메가스터디 가서. 모타로 2타를 들어요. 온라인으로 1타 강사 수업을 그렇지. 들으면 되지.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메가땡땡에서. 예. 모타로 2등을 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제일 성적 잘 올린다고 하고 예. 그 사람이 제일 스카이 잘 보낸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타와 2타의 매출액 차이가 예. 하늘과 땅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렇대.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수능 시장에서 1타 강사들, 대치동에서 강의 좀 한다라는 분들은 예. 차문을 이렇게 안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이렇게 열죠. 아, 슈퍼카들 있잖아요. 버링도, 아,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이요. 에이. 그래서 강사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표적으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 두 분 같은 경우 100억이 넘어요, 연간. 예. 네. 1타가? 예, 1타가. 100억이 넘어요. 예. 네. 완전 무슨 저 팀을 이렇게 꾸려갖고. 아, 사경인에게서, 제주도에 계신 사경인에게서 미안합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팔아줬다고 생각했는데. 1타라고 내가 맨날 1타, 여의도 1타가. 야, 여의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100억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장표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자, 능력이 검증됐다고 해야 될지 시장에서 이미 그 기득권을 가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직무 능력이 출중하다고 평가된 사람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내 수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저기 땅끝 해남마을이든 제주도든 울릉도에 있어도 모두 다 내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다못해 김프로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누군가가 내 컨텐츠를 결제하면 또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개인이 거둘 수 있는 매출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보다 커진 네, 100억 네, 가까이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반대쪽 왼쪽 대척점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아이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네. 그런 실제 사례는 없지만 네. 울릉도에 있는 뭐 울릉 고등학교 앞에서 울릉 보습 학원을 운영하면서 울릉도라는 그 지역을 진입 장벽 삼아서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옛날 같은 소득을 못 올리는 거죠. 네. 그 울릉 고등학교 애들이 못하러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구닥다리 강의를 듣겠어요? 온라인만 들어가면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의 강의가 있는데 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옛날 같은 기본적인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네. 박탈되는 거예요. 이게 언택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중앙부처에도 많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유 뭐 전부 다 언택트로 바뀌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적어온 저 사례는요 업워크라는 사이트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업워크는 글로벌 온라인 인력 중개 플랫폼입니다. 인력 중개 플랫폼이요? 네. 네. 여기에 들어가면요 ICT 분야의 모든 엔지니어를 온라인상에서 고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저기 보시면 슬라이드 장표 위에 보시면 2003년부터 가동됐다고 제가 써놨었죠. 네. 그러니까 진작부터 이 언택트 기술은 활용을 될 수는 있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입견, 일은 그래도 얼굴 보면서 해야지. 네. 그리고 또,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적용을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저 어버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프리랜서로 일자리를 지금 구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450만 명 가까이가 저 사이트에서 네.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등록된 기업의 숫자만 해도 네. 54만 개의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표 잠깐 보시면 네. 어떻게 어버크 사이트가 가동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면서 언택트와 무관한 산업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디자인 파트의 카테고리를 지금 캡처해 왔는데요. 네. 보시면 예, 네.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엔지니어들을 다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러스터, UX 3D 디자이너, 뭐, 모더레이트, 맞습니다. 뭐 다 있네요. 비디오 편집자, 로고 디자인, 티셔츠 네. 디자인, 책 커버 디자인, 웹 디자인 다 있죠. 네. 자, 제가 뎁스를 하나 더 낮춰봤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다음 제가 하나를 눌러서 카테고리를 봤더니 여러 나라의 국적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시간당 페이를 자기가 설정하고 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맨 오른쪽 왼쪽 위를 보면 우크라이나, 그 옆은 남아공, 그 맨 저 상렬에 오른쪽 끝은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그 밑에는 러시아, 뭐. 네. 예, 네.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몇 개를 더 클릭해서 더 하위 카테고리로 내려가 봤어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웨인이라는 친구 있죠? 예. 이 웨인이라는 친구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세일즈하고 있냐면 IT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국적은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예. 여기 보면 이 웨인을 여기서 고용한 사람들이 웨인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레퓨테이션 책이 여기 다 써있어요. 아. 그리고 웨인이 받고 싶은 시간당 페이는 오른쪽에 써있죠. 시간당 얼마입니까? 35불. 35불 받기를 원해요. 예. 자,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같은 페이지에서 캡처한 거니까 비슷한 분야 엔지니어일 텐데 예. 자기 자신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분의 국적은 이스라엘 분이네요. 자, 이분은 여기에서 이분도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레퓨테이션 책이 여기 다 써 있고요. 이분이 받고 싶은 시간당 페이는 얼마입니까? 60불. 60불. 외인의 두 배죠. 예. 실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저는 아프리카 가나 출신으로 이제 막 가나의 정보통신대학을 졸업해서 아무 경력도 없어요. 이제 경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만 예. 주세요. 예. 난 대신 시간당 2불입니다. 부터 반대쪽 대척점에는 아주 프라우드하게 나 구글 출신이야. 오늘 뭐 네가 뭐 나를 고용한 게 오히려 행운이야. 그래서 당신이 어떤 앱이나 솔루션을 사용해 봤다면 그건 네. 내가 개발한 거야. 이렇게 아주 프라우드 풍풍 풍기면서 나는 대신 시간당 300불은 받아야겠어. 2불부터 300불까지 인건비가 15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엔지니어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3%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중소기업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구글과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처럼 세계적인 웹페이지를 갖고 싶다. 가능한 거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얼마든지 이 어버크 사이트를 통해서 발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 제가 이런 장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CEO들을 대상으로 조찬 강의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CEO 한 분이 뛰어내려오시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저도 뒤에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그랬더니 아까 그 사이트 이름 좀 적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등골이 좀 쌓였는데 다음 달에 또 그 상공회의소에 또 강의를 갈 일이 있었었어요. 예. 거길 갔더니 그 CEO분이 그 또 나오셨길래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지난 달에 적어가신 그 사이트 어디다 쓰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우리 얼굴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5년 동안 리뉴얼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자기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았다가 5년이 지르게 난 지금 이 순간 나도 홈페이지 이제 업데이트 좀 해봐야지 해서 웹마스터 회사를 찾아갔더니만 세상에 견적을 이만큼 줬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견적이 5년 동안 아무리 5년이 지났지만 올랐습니까? 했더니 뭐 다 잘 아시잖아요.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뭐 52시간제로 공기도 늘고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했나 봐요. 아 자기도 그거 다 동의한대요. 차상위소득계층 도와주는 거. 그런데 자기는 그 돈을 내고선 홈페이지를 바꿀 돈은 없대는 거예요. 다음 달 직원들 월급 걱정하는 사람이. 네. 그런데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런데 교수님께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아, 해외? 어버크 사이트에. 아.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사장님, 어느 나라 시간당 얼마짜리 엔지니어 고용하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파키스탄 친구들이었고요. 시간당 3불 50센트 줬다는 거죠. 5천원? 5천원이죠. 자,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전부터도 아까 이 어버크 사이트 2003년부터 가동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ICT 최강국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기술 기반은 이미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적용은 안 했어요. 왜? 그 1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뭐 여러 가지가 때 작동이 됐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한번 또 활발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난번에 시행착오 겪었던 걸 바탕으로 아예 본격적으로 언택트 시스템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자라고 하고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어버크와 유사한 플랫폼들이 하나씩 생겨가고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건설 부분에서는 3D CAD로 설계 도면하는 엔지니어들만 모아놓는 거 생기려고 하고 이런 게 다 생기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뭐 수세기 전에 만들었던 최저임금 같은 제도로는 아무것도 보장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금 자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거나 실물 부분의 자산을 먼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재산이 몇 억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제가 김 프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대학으로 작년에 이직을 하면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 원래 살던 집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세종시로 이사를 갔다가 서울에 가려니까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가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 4개월 동안 세종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집값이 갑자기 4억이 올랐어요. 4개월에 4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지금 재산이 급격히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리 3%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은 갑자기 내가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내 업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내 생업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네. 내 급여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네. 이 주목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저한테 메일이 벌써 한 40통이 왔어요. 제가 네. 아직 여기를 통해서 공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도 못 드리고 가게 됐는데 예. 제가 이번 주말부터 드디어 뭐죠? 박종호의 하죠. 예, 박종호의 경제 다반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왜 우리 제목을 안 정해 주세요. 아. 예. 정프로가 요즘 약간 초기가 떨어졌어. 명탁군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지금. 예. 제가 그때 예. 코너의 앞부분에 예. 지금 질문 오신 분들 것들도 간단하게 언급할 건 언급할 거고 예. 가장 질문이 많이 왔던 거는 마이데이터 예. 산업하고 데이터 산업 언급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주셨던 분 같은 경우는 메일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띄워서 네.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할 생각이고요. 네.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하신 분들은 철저히 뭔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로 네. 누가 들어도 누가 질문한 건지 모르는 상태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주 한 번씩 아마 수요일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정호 교수께서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뼈 때리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의견 또 질문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그걸 다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박정호 교수님이 또 해설을 해주는 거를 저희가 오늘 또 녹화를 해가지고 주말에 여러분들께 주말 컨텐츠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컨텐츠인 거죠? 애프터 서비스라고 맞습니다. 네, 서비스. 뭐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집단지성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 산업에는 또 귀빈을 한 분 또 섭외를 했어요. 네. 포스리라고 해서 포스코 경영연구소 그다음에 하나종합금융기술원에서 근무하면서 네. 제조와 금융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왔던 네. 김상윤 박사가 한 차차 주점도에는 한번 또 출연을 해주실 겁니다. 네. 거기에 저희 3%는 안 나올 겁니다. 네.
박정우 교수님 주도적인 예. 안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가 없어 자리 네. 낄 데가 없어. 자 우리 예. 박정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프로젝트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예. 궁금한 거 혹은 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같이 소통하시면 댓글로 좋겠습니다. 댓글로 하면 되겠죠? 댓글? 예 그럼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박정우 교수님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 박정우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